9월, 9시월부터는요, 내가요, 요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뭔가를 시작하고도 잘될수 있는 온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얘기 은행공단에서 내가 뭔가를 해결해보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비슷한 동물이죠. 용띠, 뱀띠. 인쇄 한번 볼게요. 공부하래요. 학생은 공부를 하고 내가 뭘 준비를 한다든가 뭔가를 시작하는 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공부해라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요, 남자친구 뭐 버림받는 수? 그런 수도 좀 있을 거다. 이별의 아픔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아직 젊어. 우린 아직 젊으니까. 34분들 한번 볼게요. 네. 시끄러운 관세가 들어와 있대. 고민하지 마. 왜냐면 여기가 자꾸 시끄럽다 고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면은 네. 고민을 계속 하라고 하지. 내가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면 빌어서 해결을 본다든가 아니면 옆에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나 혼자 뭔가를 이겨내려 하지 마. 얘기 은행공론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46분들이죠. 운기가 좋아요. 46 병진생들은 뭔가의 시작점에 도입이 들어와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운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내가 하던 거를 그만두고 바꿔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비춰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운기 잘 잡아서 한 3년 정도 대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쭉 이어나가면 좋은 운기 많이 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삼년은 고민하지 않고 좀 잘 풀려나가지 않으실까 싶어요. 오케이. 네. 마지막 58. 노는 게 제일 좋아. 58세 논다는 얘기가 너도 어떡하냐? 내가 일하던 것도 조금 정체기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놀고 먹는 수가 떨어져. 네. 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죠. 논다는 얘기가 나오지. 뭐가 누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노는 건가? 막 자꾸 논다는 얘기가 나오지? 이분들은... 내년이 이 사람이 하반기 운기잖아. 그래서 내년이 아홉수가 걸려갖고 좀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조금 뭐랄까 논단 얘기가 나오시겠다. 이거 갖고 욕먹는 거 아니야? 에이 욕하면 저한테 혼나죠. 그 다음에 뱀띠분들 한번 볼 건데 21살부터 볼게요. 예. 다치는 수 들어와. 뭐 차조심. 네. 사람 조심. 네. 배신당할 수 있고 아파. 아플 수 있어. 그렇게 알고 있어. 아플 수 있대. 오케이. 조심하세요. 기사생은 하반기 온기부터 좋아지네요. 그 전까지는 지금 뭐랄까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다라고 하면요 하반기부터요 한 9월 9시월부터는요 내가요 요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뭔가를 시작하고도 잘 될 수 있는 온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몸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가는 삼재 복삼재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다음 세 번째 45. 이동 변동이 많대요. 말 그대로 내가 직장이든 뭐든 이동하는 수. 하반기 쪽으로 나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동의 문서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땐 정사생의 하반기 45분들은요 이동하셔도 괜찮거든요. 이동하실 부분도 이동하시고 그걸로 또 애땜 나쁜 건 싹 다 모든 거 버려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고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동하세요. 오케이. 네. 마지막 마음 굳건히 먹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맘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신세 한탄하는 수가 들어와.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요거 잘 이겨내면요 괜찮아요. 언제부터 괜찮아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으니까 조금 요거 잘 이겨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대부분 용띠 뱀띠는 좀 부분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요? 무난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 난 몰라. 내가 나오는 대로 얘기해서. 오케이. 노래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뭔 노래 불렀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